일단 영업총을 좀 키워줍시다. 영업총 집무감 금방 된다고요? 그래요? 빨리 집무감 들 수 있을 때까지만 키워줍시다. 잘하는데? 잘 싸웠네. 집무검을 빨리 들어주도록 합시다. 빨리 키워가지고 검을 안 끼고 있어가지고 검 끼워줘야 돼요. 방장님 어떤 캐릭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 아무래도 이소룡이 제일 마음에 들죠. 네. 이소룡을 제외하면은 역시 장무기가 멋있죠. 장무기 아니면 역캐들 뭐 야옥건 5급이네요 이제. 벌써 5급인데? 야옥건? 이제 낄 수 있으려나? 이제 슬슬 낄 수 있을까요? 아, 신무검 이소룡 신무검 낄 수 있네. 자, 신무검 꼈죠? 신무검 꼈어요. 주백통이 최강자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백통이 아니고 그 강룡 18장 쓰는 애가 최강자 아니에요. 강룡 18장 이소룡 호비 버릴 때 병력광도 차면 돼요. 체육권 3급 사실 겁나 낮은 걔도 쓸만하다고요? 좌우박 기술 배울 수 있는 애가 이소룡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하는데 합파천? 이소룡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된대요. 좌우박 다니엘을 빼버리고. 아 그래요? 좌우박 배우는 것 자체는 멍청한 애들이 많나보네. 멍청한 친구들이 많나보네. 멍청한 친구들이 오, 세다. 영호충 세다 확실히.
하지만 좌우박을 당해낼 수 없죠. 좌우박의 원치 사귀어가지고. 국보검 벌써 4급이네요. 이제 애들 다 내려왔고, 다 보내가지고, 다 내보내가지고, 왜 양관은 내력이 왜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왜 내력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현철관법, 현철관법 쓰면 내려가나 저렇게? 그래, 영호씨 좀만 더 크면은 입술을 할 일이 없다고요? 양과를 버리고 개 쓸까? 차라리 그 뭐 쓰지? 아니다. 역해는 삽화 때 쓴다고 쓰지? 소용녀 쓸까? 소용녀 삽화로 플레이할 때는 소용녀 쓰려고. 역해 파티로 한번 해보자. 삽화로 나중에 플레이할 때는 역해 파티. 계속 쓸 거면 주인공은 부양신공 배워야 된다고요? 강룡 18장 배우면 되지 않아요? 강룡 18장. 옛날에 강룡 18장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거 다음에 제가 의천두릉기 외전2를 할건데 그게 2018년도에 나온 게임이래요. 아마 이것만큼 재밌겠죠? 어떨지 모르겠네. 제가 오늘 이거 끄기 전에 방송 끄기 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에 의천두릉기 외전2가 나왔어요. 똑같이 이소룡이 주인공이고 야옥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게 한글 패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글 판인지 한글 패치, 한글 패치일 거야. 한글 하락군이 없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의천도룡기 2라고 하더라고요. 한글 완전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완전 100% 아니고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호비 빼고 넣으면 되겠구나. 이거 대만 게임이에요. 대만. 그런데 옛날 게임들 중에 막 대작이다 막 좀 재밌는 게임인데 일본 게임은 아닌 것 같다. 일본 게임이나 우리나라 게임은 아닌 것 같다. 중국 게임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다 대만이야. 대만. 봐도 짜장 냄새가 난다고요? 짜장면 먹고 싶다. 아, 짜장 냄새 하니까 짜장면 먹고 싶다. 아, 세상에. 대만 게임 중에 유명한 거, 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네, 이거는 의천두릉기예요. 그리고 풍운, 그리고 용의 기사 2, 그리고 네, 천사의 집.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대만산 갓겜입니다.
사실 짜장 가자고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꺼내주시면 갑니다. 여기 네, 저기 집에서 좀만 나가면 24시 중국집 있거든요. 후원해주시면 가서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집에서 컵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진열대 설치라고요? 진열대 설치? 일당 미션? 아 7시간 8만원 3병 녹아다라고요? 아 진짜요?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어디서? 빨리 건법들을 배워줍시다. 건법이랑 막 이것저것 공부를 배워줄게요. 5시 30분 정도에 한진택배 터미널 가면은 이제 아니 맨날 그런 거 안 하려고. 저기 여러분들 구로 가면은 구로 3명이 가면 진짜 사람 엄청 많더라고. 저번에 그 아차산까지 걸어가는 거 할 때 네. 새벽에 막 구로 가니까 와 사람 진짜 엄청 많더라고. 구로랑 그 구로 바로 옆에 또 어디였었더라? 사람 엄청 많아요. 거기서 버티는 건 사람이 아니야. 아, 요 정도 진행했으니까 이제 그 뭐냐 이제 또 얻으러 갈게요. 비호회장 비호회전을 얻으러 갑시다. 여기 보면은 나와있거든요. 공격이 여기 보면은 비호회전을 얻으러 가야 돼요. 비호회전 비호회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공략 봐도 너무 많아. 염기한테 가야 된대요. 염기한테. 그런데 왼발의 마법사. 왼발의 마법사한테 가도록 합시다. 영균 선수는 요즘 뭐 하고 있으려나? 파란 디테일이 광명역 안항천 똥물이랑 비교된다고요? 연기! 보가 도펌의 납장이 왜 여기 있지? 보가 도펌! 내가 젊었을 때 장주에서 우연히 얻었지! 왜 우리 보가 도펌을 갖고 있나? 에? 홀또의 회가 이렇게 장성해 있군! 부친을 살해한 범인 중 적구 의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자가 보가 도펌 몇 장을 지져갔다던데 그자가 바로 내 놈이구나! 맞아, 저에도 내게 병을 봐준다고 했었지. 들킨 이상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그 의원이 바로 나야. 왜 묘인봉을 도와? 왜 내 부친을 죽였지? 그 쌈비오가 거기 있다 해서 둘이 싸우게 만들었지. 묘인봉 칼에 독약을 묻혀 나 엎어지는 격으로 이익을 번 거다. 악랄한 놈, 내가 부친의 원한을 갚겠다. 나도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천하의 진심 해당 맛을 보여줌. 자, 호비로 한판 떠줘야겠죠? 방금 돌려? 한번 알았어. 뭐야, 한 방에 죽여버렸는데?
50m에 해당 획득. 어 뭐야 죽어버렸어? 죽은 거예요? 자 이제 묘인봉이 어디 있을까? 묘인봉을 찾아야겠죠? 죽어버렸는데? 자, 23187. 23187로 가자. 23187. 네. 자, 23187. 그리고 방금 전에 얻은 거 뭔지 한번 볼게요. 70 해당. 오. 자, 23187. 23187로 가자. 23187. 23187. 일단은, 네, 중앙으로 갑시다. 이 맵의 중앙으로 먼저 갈게요. 아, 그 전에 한번 자고. 그 전에 피로 회복 한번 하고 갈게요. 옛날 대만은 이렇게 게임을 잘 만들었는데 요즘 대만은 무슨 게임 만들었어? 대만 요즘에도 게임 잘 만드나? 아 그래요? 3D 부품을 잘 만드나? 23187 찾아야 돼요. 자, 419죠? 419면은 413 23187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한참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중앙이죠? 여기가 딱 중앙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요. 딱 여기가 중앙입니다. 막혀있는데? 여기 아닌가? 배 타고 가야 되나? 잠깐만 23187 한번 가볼게요. 23187 배 타고 가야 되나? 다 건너였어요? 주인공 원형 타이머 있다고요? 원형 타이머가 아니고 뭐 머리 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은 거 아니에요? 사과머리 마냥. 아 근데 진짜 배고프다. 원래 이럴 때 내 안 먹고 자야지 살이 빠지는 건데. 아,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아, 방송 끄면은 밥 무조건 먹을 것 같아. 23187. 조인 것 같은데? 짜장면도 못 사주는 걸 미안하다고요? 어딘가? 23187. 아 여기다 찾았다 저장. 저장하고 혼내주러 갑시다.
묘인봉지. 전기동이 보냈나? 언제부터 신용교가 전기동도 결탁했지? 이후 외전이 여기 있군. 외자들을 어서 그 책을 내놔라. 전기동은 왜 얼굴을 내밀지 않지? 그를 못 만날거나. 독수 야광이 준 단장초 약효가 정말 무섭군. 천하무적 근면불 묘인봉이 장님이 됐으니 오늘은 내 제삿날이다. 모두 나서라. 묘대엽 내가 돕지. 자, 일단은 도와주도록 합시다. 이거 이소룡 혼자서도 다 잡을 수 있겠죠? 이소룡 혼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동 돌려. 약하죠? 아, 경치 먹이래들 주라고요? 좋아, 좋아. 누군데 나를 돕겠다고 나서는가? 장부는 협행을 베푸는데 결코 이름 석자를 밝히지 않는 법이요. 좋다, 나 묘인봉에게 유일한 직인의 호일도와 지금 얼굴도 처음 보고 이름도 모르는 자네일세. 뭐라고? 근데 왜 호대협을 죽였어? 얘기하자면 뒤이다. 먼저 묘대협을 구한 다음 얘기하기로 합시다. 묘대협, 독수야광이 만든 약이니 그를 찾아 치료하면 해독이 될 거다. 독수야광에게? 공연히 헛소문할 뿐이다. 아니요, 독수야광이 어디에 살고 있지? 동정호에 응거하고 있다. 그럼 가겠다. 동정호? 일단은 해독약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거 있는 거 어디로 보는 CD인가요? CD에요, CD? CD에요, 혹시? 공정호가 어디지? 공정호? 공정호를 찾아볼게요, 공정호가 어디지? 323318 323318로 가야 되나? 아, 그거요? 그거요? 여기다 보내주세요. 여기다 보내주세요. 자, 323 323 318 323 318 더 내려가야 되지. 아니, 아니, 더 내려가죠. 여긴데? 이 주변인데? 어, 저 건너야 되나? 네. 여기 건너야 되는 것 같은데요? 3, 2, 3, 3. 저 옆으로 가야 되나봐요. 323318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네.
6점인가? 잠깐만, 3, 2, 3. 여긴가? 아, 이쯤인 것 같은데요? 저기, 저긴 것 같다, 저기. 저기, 저기다, 저기다. 찬. 저 건물이죠? 저 버섯 같은 건물. 저기에, 저기, 저기. 저 건물인가 본데? 아트리아 대륙전기 쭉 기대한다고요? 저도 기대가 돼요. 어 뭐야 갑자기 쓰러지는데? 여기 어디지? 기절을 했었군. 생소한 곳인데. 남아송이 렉드. 아까 여기 있던 꽃으로 갔다가 네 뭐냐 독을 안 듣게끔 하는 거죠. 안에 여자를 찾대요. 실례지만 여기가 야간총인가요? 독수 야광이 아닐까? 야간총에 무슨 일로? 소인배가 여기서 독을 훔쳐 묘대협이 중독됐으니 해독제를 주시오. 강사형이 아무에게나 독약을 줬군. 모두 사부에게 책임을 지을 텐데 누가 무슨 독에 걸렸지? 독수왕이 사부였군. 그러면 낭자가 악독한 자의 제자요? 마음부라 하지 마라 감히 사부님을. 단장초 해독제를 구해야 하니 어쨌든 야광을 불러주시오. 사부는 죽었다.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야광의 전술을 받았을 테니 우리를 도와다오. 해독제를 준 대신 부탁이 있다. 뭐지? 무술 실력이 어떻지? 우리는 맹주가 꿈인데 어찌 나쁘겠는가? 자신만만하군. 그럼 물건 하나 찾아다오. 어떤 거지? 70회당? 70회당? 70회당 있잖아, 지금. 70회당 있잖아요. 이거 아니야. 찾았구나. 대단하다. 단장초 해독제를 줄 테니 가져가거라. 자. 백께서 혼낼 줄 알고 그랬는데 쟤는 아마도 사파 캐릭인 거죠. 사파 캐릭인 것 같아요. 저 여자애 역캐들이 어느 정도 있네. 여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네, 저 친구 사파 캐릭일 거예요. 아까 침대기서만 열마에 왔어도 그러니까요. 이제 묘인봉한테 다시 돌아가 줍시다. 묘인봉 어디로 가야 되지? 얘는 여기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고백해가지고 띵까띵까 하면서 살 수가 없겠죠? 아니 집에 가서 컴퓨터 해야지. 네, 그죠? 여기 나온 애들보다 집에 가서 컴퓨터 하는 게 더 훨씬 더 이득이죠? 여기서 사는 것보다 네, 빨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컴퓨터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자, 묘인봉지.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 한번 해주자. 그런가요? 근데 여기 시설이 낙후돼 있잖아. 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묘대역 해독약을 발라주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지.
기분이 좀 어떻소? 좋아졌다. 수혁 고생 많았다. 묘가에서 필요한 게 있어 얼마든지 가져가라. 독수야강은 독의 대가일 뿐 아니라 의신도 훌륭하군. 그 주었고 해독약은 그의 제자가 만든 거요. 난 야강과 충돌이 있어 야강을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무슨 일이오? 여태 나 자신도 명확히 모르는 일이지. 18년 전 난 실수로 친구에게 독 묻은 칼로 상처를 입혔지. 독이 강해서 독수 야강과 관계에 있다 싶어 그에게 연우를 묻고자 찾아갔다. 허나 그가 부인하면서 무례하게 굴기에 결국 싸움이 벌어졌지. 그렇다. 친구 이름이 뭐지? 요동의 호일도네요. 내 부친을 죽이다니. 너 호일도의 아들 좋다. 날 죽여 부친의 원한을 갚아라. 잠깐 분명 무슨 오해가 있다. 다 자백했는데 오해라니. 들어봐. 묘와 호 두 사람에게 무공 비급이 있다는 거야. 염기가 알고서 묘인봉의 칼에 독을 붙여 두 사람이 싸울 때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거였지. 헌데 어째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되어 염기 같은 소인배에게 당했소? 그때 우리는 금선생의 은혜를 입었네. 그래서 우린 선생의 도난당한 책을 찾으려 했다. 우리 한 권씩 찾았는데 상대방의 책을 빼앗아 돌려주려고 했었지. 그러나 우리 둘 다 강호의 명성에 깨어 있는지라 누가 더 강한지 승부를 겨루고 싶어 무술 대결하자고 했다. 오해가 빚은 결과군. 모든 게 염기의 수작이었다.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가 없을 거다. 그럼 우리 호가도법이 묘가 검법보다 약하여 부친이 죽었단 말이오. 아쉽게도 그때 내가 호의 또를 찔렀을 때 나도 상처를 입었다. 내 칼에 독이 묻었기 때문에 네 부친만 죽은 거다. 그래 누가 진정한 승자인진 아무도 몰라. 이제 네가 장성했으니 호가도법을 익혀 나를 물리쳐라. 호가도법을 빛내는 게 우리 부친에 대한 나의 도리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비호회전도 가져가라. 호가도법을 연마하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자, 죽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 있나? 아이템 다 가져가라고 했죠? 근데 아이템이 별게 없는데? 뭐야 어딨어? 이제 죽여야 되나? 이제 죽이면 되는 건가? 무술을 겨룹니까? 이거 보스 음악이죠? 가야 되네! 병력도 빡! 와 얘 왜 이렇게 세? 짱 센데? 미쳤는데요? 짱 세네. 열심히 연마해라. 아 쟤를 갖다 이겨야지 끝나는 쟤를 이겨야지 얻을 수 있는 건가? 자 일단은 의료부터 했죠. 이거 제가 볼 때는 더 레벨업을 하고 와야 될 것 같네요. 호비 많이 키워야 되는구나. 이거 호비 많이 키워야 되네. 조금 깔짝 키워서는 절대 못 이기네요. 네. 이 정도 키웠으면 충분히 이기겠지 생각했는데 네. 훨씬 세야 되네. 졸라 센데요? 네. 묘인봉 엄청 센데? 자 레벨업 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아 호가도법 10레벨로 하면은 만렙 찍고 가야지 간신히 이겨요. 자, 뭐냐, 호비 내려와가지고, 호비로 왔다 열심히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 두 방 컷을 당하냐, 어떻게? 졸라 센데? 네. 괜히 아버지가 진 게 아니죠? 호비도 지금 센 편인데, 네, 두 방 컷을 당했어요.
사거리 이용해서 병력 두법이나 병력탄으로 잡는 게 편해요. 호비 열심히 키워가지고 병력 두법을 갖다가 더 찍어줄게요. 그런데 소용녀는 어딨나? 소용녀. 소용녀를 호비 버리고 소용녀 넣을까요? 소용녀. 아, 소용녀가 걔예요? 아까 전에 그 못생긴 여자. 아까 내 양과 데리고 온 애 옆에 있는 애가 소용녀였어? 난 다른 애인 줄 알았네. 저 다른 애인 줄 알았네요. 네, 아쉽다. 걔면 쓸 필요 없네. 그럼 못생긴 여자면은 이제 필요 없지. 또 역해 누구 있나요? 다녜하고 만나는 역해 있지 않나? 다녜. 와, 이제 병력도법 꽤 세졌는데? 연자호에 있는 왕원. 치티키아 정파인데 당당하게 걸려야죠. 치티키라는 게 뭐죠? 정파인데 네, 치티키어가지고 걸려야죠. 세요? 좋은 캐릭이에요? 자체는 그냥 그런데 토템이에요. 뭔가 빠지면 흑파천 내려. 아, 배고프다. 배고픈데 갑자기 엄청 피곤하네. 태극권 5급 승급. 태극권 다 배우면 쓸만한가요? 그냥 전향인가? 태극권 멀리 써도 때릴 수 있죠. 자, 지금 얘 레벨 몇인지 보자. 실례. 병력도법. 오케이. 병력도법 실랩 찍으면 가가지고 죽여버리게. 아, 9렙 찍어, 9렙 찍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0렙까지 안 찍어도 9렙 찍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정도면은 이제 범위 넓어가지고 할만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움직여. 몇 칸까지 다는지 볼게요. 여기까지 두 칸, 네. 두 칸까지 다. 두 칸. 태엽권 써주면 태엽권. 야호권은 13까지 찍으면 너무 사기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진행합시다. 야호권은 10렙 찍으면 너무 사기가 돼가지고. 유인봉 죽이러 가볼까? 10렙까지 찍을까? 18장 배우려고. 타파할 때 그냥 막 다 죽이고 다녔던 거 같아. 타파할 때는 막 이제 정의롭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죽이고 다녔어. 야호권 10성 되면 너무 세져가지고. 좌우 호박의 야호권 10성이면은 네, 다 한방이에요. 다 한방. 버티는 애들이 없어요. 무조건 이제 한방에 한명 죽어. 이거 피가 999까지 밖에 없는데 네, 999 데미지를 넘어가죠. 야호권 10성에다가 뭐냐 좌우박까지 배우면은 밖에 없어요. 마무권은 없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말렙까지 얼마나 남았냐? 이제 거의 좀 있으면 말렙 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말렙 될 것 같거든요. 호비가 근데 좋은 캐릭은 아니네. 네. 아무리 봐도 피가 너무 낮아요. 피가 너무 낮아가지고 쓰기 힘든 것 같아. 헌법만 세다고 다가 아니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피지컬도 중요해요. 이게 액션성이 부족하죠. 평소 액션성 좋은 거죠. 무공들마다 저렇게 이펙트가 다 다른데. 야구권 공격하는 거 같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 말고 그냥 야구 던지듯이 야구공 던지듯이 공격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더 멋있었을 것 같아. 아마 이번 판에 레벨업 할 것 같아요.
이제 야구권이 우리가 아는 그 야구권으로 바뀌어서 가위바위보가 된다고요? 한 번만 더 잡으면 되겠지. 경험치 많이 오르지. 근데 헌법 안 쓰는데. 오케이! 병역수법 10급 10급 찍었고요. 자 이제 대충기로 가자. 유인봉 혼내주러 갈게요. 유인봉 정도면 이제 이길 수 있겠지. 유인봉 집이 어디였더라? 주인공 병력 도법은 태극권을 한 9레까지 찍으면 그때 주려고요. 태극권 9레? 태극권 한 9레까지 찍으면 주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합시다. 내일 이어가지고 묘인봉 잡을게요. 묘인봉 잡고 엔딩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현황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현황 한다고 한 게 아니고 현황 할까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지. 네. 현황 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여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똑같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돌아와가지고 요거 의천도령기 외전 진행해가지고 정파 엔딩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딩까지 깨도록 할게요. 엔딩까지 깨고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내일 보도록 합시다.